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어서 관심이 큰데요. 어젯밤엔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지난 3일 인천 강화를 방문했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제가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8일 전남 곡성에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호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 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